수아 메가스터디 수강생 여러분, 여러분의 스페나 메이커 천예솔입니다. 오늘도 아이스스자 많이 기다리셨죠? 원래 7월 초에 제가 업데이트를 했었어야 되는데 여름 내 매미도 많이 울고 변명 없습니다. 조금 늦게 올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번 7월 아이스스잡은 첫 번째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스페인어 의성어를 갖고 왔어요. 우리 어느 언어마다 의성어, 그리고 한국어에는 또 의태어라는 게 있잖아. 뭐 외국어도 의태어가 있겠지만 의성어가 되게 재밌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 외국 갔을 때 강아지가 한국어로 울 때는 어떻게 울죠, 여러분은? 멍, 멍, 왈, 왈 이렇게 울잖아요. 근데 외국 강아지들은 어떻게 울죠? 영어는 마프, 마프 이렇게 울지 않나요? 스페인어에서는 어떻게 강아지가 울까요? 와우, 와우 이렇게 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 굉장히 쓸모없고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편은 의성어 편을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의성어. 여러분이 스페인어를 읽지 못하셔도 직관적으로 스페인어는 읽으면 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다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의성어를 보고 어떤 의미의 의성어인지 생각을 하면서 들으면 이번 캐스트가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의성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스페인어로 의성어는 오노마토페야라고 합니다. 영어에서도 아마 오노마토페야 이렇게 발음할 거예요. 그래서 영어랑 스페인어랑 의성어가 좀 비슷한 단어라는 거 알려주고 싶어서 갖고 왔고요. 그럼 첫 번째 의성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이 캐스트 영상을 보시는 99.9%의 학생분들이 스페인어를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보실 거예요. 그렇죠? 밥을 드시면서 아마 이 캐스트를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여러분의 밥 친구, 그렇죠? 그래서 스페인어에서는 이 J처럼 생긴 알파벳 있잖아요. 이거를 호따라고 부르는데 영어에서는 이게 쥬, 뭐 약간 한국어의 쥬처럼 발음이 나지만 스페인어에서 이 J처럼 생긴 호따라는 이 알파벳은 목을 긁어주는 소리가 이렇게 소리가 나긴 이런 발음이 스페인어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겠죠? 선생님과 함께라면. 자, 그래서 이걸 모른다면 이거를 자자자자 제제제제 지지지지 라고 읽을 것 같은데 이게 도통 무슨 의성어인지 모르겠잖아요. 근데 이걸 스페인어 알파벳 헛다를 읽는 것이 목을 긁어주는 알파벳인 것을 아는 친구라면 이 의성어의 뜻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대로 발음을 다시 해보면 스페인어식으로 하하하하 헤헤헤헤 히히히히 라고 발음납니다. 이 의성어는 무슨 뜻일까요? 하하하 헤헤헥 뭘까요? 맞습니다. 우리 한국어의 크크크 히응히응처럼 웃음소리를 나타낼 때 스페인어권 사람들은 이 호따를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하하하하 캬캬캬캬 이렇게 웃음소리를 내게 됩니다. 선생님, 실제로 근데 스페인어권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를 내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저도 똑같은 질문을 원어민한테 했는데 그 원어민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했던 반응이 뭘까요? 하하하하하 이렇게 웃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웃어요. 믿기 힘들죠? 왜 그렇게 웃죠? 우리 한국 사람들 어떻게 웃죠? 크크크크 흐흐흐흐 이렇게 웃나요? 모르겠네. 근데 스페인어권 사람들은 정말 캬캬캬캬캬캬 이렇게 웃는 친구들이 있어요. 신기하죠? 이거 뭐 치아보험 이거 뭐죠? 라이나 치아보험. 이걸 지울 수가 없어요. 이거 제가 가리면 되죠? 저한테 반사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웃음기호라는 거를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럼 다음 의성어를 배우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의성어는 여러분들이 읽고 싶은 대로 읽으시면 돼요.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아치스? 여기 이거 띨대라는 게 있는데 스페인어는 여기 띨대가 붙은 요 음절을 올려서 읽어주면 돼요. 그러면 아치스 뭘까? 아치스? 아치스 뭘까요? 아치스? 이거 한 번에 읽으면 좋아요. 아치스? 아니라 아치스 뭘까요? 아치스 맞습니다. 이 재채기 소리예요. 아치스. 우리 한국어에는 에취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어의 에취와 스페인어는 아치스. 아치스. 라고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죠? 이거는 되게 유니버설한 소리 같아요. 재채기 소리 같은 경우는. 자, 그럼 다음 의성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는 재미를 느껴주시면서. 자, 다음 의성어. 자, 스페인어 아마 배운 친구들은 이 알처럼 생긴 이 에르라는 발음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진다,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스페인어에서 이 R처럼 생긴 L라는 알파벳은 항상 목을 굵어주는, 혀를 굴려주는 소리가 나는 알파벳은 아니고 특정한 상황에서만 목을 굵어주는 소리가,
혀를 굴려주는 소리가 나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스페인어 하면 생각나는 게 막 르르르 뭐 제뇨리따 막 이렇게 발음하는 개그맨들도 되게 많으셨잖아요 예전에. 그렇죠? 그래서 요걸 생각하면 요게 쉽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의 의성어일까요? 부르르르? 부르르르? 뭘까요? 부르르? 부르르? 휴대폰 진동 소리 부르르? 부르르? 뭘까요? 부르르? 부르르는 추울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막 욕이 막 나오잖아요. 추울 때. 스페인어권 사람들은 추울 때 부르르르 브르르르 어우 추워 브르르르 이렇게 말합니다. 되게 귀엽지 않나요? 대신에 혀를 굴려줘야 돼. 스페인어권 사람들 브르르 브르르르 브르르르가 아니라 브르르르 어우 추워라 라는 의성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이참에 여러분들 스페인어의 그 L 발음도 익혀주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스페인어권 사람들은 어떻게 추울 때 어떻게 말한다? 브르르르 브르르르 이렇게 말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다음 의성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의성어인데 여러분들 맞춰봤으면 좋겠어. 아까 내가 호따라는 거는 목을 긁어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를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답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의성어의 뜻을 맞춰주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뭘까요? 쌤이 제일 좋아하는 의성어 중 하나예요. 푸아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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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까요? 푸아흐 푸악 푸악 방귀가 푸악 약간 이런 느낌 같은데 아니에요. 뭘까요? 뽀악 뽀악 이건 뭐냐면 이거예요. 뽀악 이거예요. 뽀악 뭘까요? 굉장히 혐오스럽고 더러운 걸 봤을 때 쓸 수 있는 약간 한국어로 하면 으웩 웩 같은 게 뽀악 라고 말합니다. 스페인어 사람들은 좀 되게 더 드라마틱하죠. 우리는 웩 왁 이렇게 말하는데 되게 혐오적이고 더러운 걸 봤을 때 스페인어권 사람들 뭐라고 한다? 뽀악 이라고 말합니다. 뽀악 됐죠? 뽀악. 여러분들 옆에 사람 보고 뽀악 하면 안 돼요. 알겠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거울 보고 뽀악! 이렇게 할 수 있죠. 뽀악. 잊지 않겠다. 그죠? 선생님 아침에 선생님 얼굴 보고 뽀악이라고 몇 번 하긴 하는데. 자, 갈게요. 자, 그 다음 의성어. 이것도 선생님 지금 좋아하는 의성어긴 해요. 영어에서도 사실 비슷한 의성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읽어보면, 무악. 무악. 무악이 뭘까요, 여러분들? 무악. 예전에 선생님이 그 스페인어의 애칭을 말할 때 이 의성어를 쓴 기억이 있는데 기억나실지요? 무악. 무악이 뭘까요? 무악. 뭔가 되게 로맨틱한 의성어입니다. 무악은 뭐냐면 뽀뽀 소리예요. 무악. 그러니까 한국어로 하면 쪽 이렇게 하잖아요. 스페인어권 사람들은 이거를 쪽이 아니라 무악 이렇게 말합니다. 뽀뽀. 무악. 아까 말했던 무악 이거랑 무악이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잘못 말하면 큰일을 완전 이상한 어휘가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무악 같은 거는 사실 이렇게 막 억세게 무악을 하는 게 아니라 무악 무악 이렇게 뽀뽀 쪽쪽 이렇게 표현하는 의성어로 하는 거. 아까 말했던 뽀악 같은 경우는 완전 브락 이렇게 발음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친구한테 써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은 되게 귀엽잖아요. 여러분 연인이 있다면 무악 무악 이런 의성어를 보내주시면 더 귀엽죠? 자, 그 다음 의성어 갈게요. 이게 되게 욕 같잖아요. 영어의 약간 그 shit, shit. 읽어보면 비슷해요, 소리가. shist. 더 세죠, 뭔가 영어보다. 영어는 약간 shit 이렇게 말하는데 스페인어권 사람들은 shist, shist 이렇게 발음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그 뜻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욕과 관련된 의성어가 전혀 아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shist, shit, shit 이게 발음하냐라 뭘 어떻게 발음하냐면 shit, shit 뭘까요? 맞아요. 한국어에서 조용히 해라 shit 이렇게 하잖아요. 스페인어권 사람들은 shit 뒤에 t가 있어요. 스페인어로 이걸 떼라 그러는데 shit, shit 조용히 해라라는 뜻이에요. shit 되게 비슷하죠? 잘못 발음을 하면 약간 욕처럼 들릴 수 있으니까 이것도 주의해 주시면서 다음 의성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맞추기 좀 힘든 의성어긴 한데 이거는 buff, buff, buff 이렇게 발음해요. buff, buff 무슨 뜻일까요? buff 뭔가 buff 하니까 우리 편의점 가면은 그 아몬드 그 바프 약간 브랜드 있잖아요. 바프 이거 말해도 되나? 그 buff, buff H는 묵음이야 그거 브랜드 있잖아요. buff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나가다 어디에 뭔가 부딪혔을 때 꽈당 같은 거예요. 약간 빠프. 혹은 누군가의 싸대기를 빡 맞았을 때 빠프. 약간 이런 뜻. 만화에 되게 많이 나오는 의성어 같긴 하다. 한국어로 약간 찰싹, 꽈당 약간 이런 느낌의 의성어가 바로 빠프. 아몬드랑 전혀 상관이 없는 의성어입니다. 빠프. 기억해 주시고. 뭔가 다 비슷비슷하죠, 의성어가. 그죠? 자, 마지막 의성어는 선생님이 제일 최애하는 의성어인데 이거 맞추기 힘들 거예요. 이거는 발음이 뭐냐면 이건 스페인어의 알파벳의 N이라는 친구인데 스페인어 알파벳에 유일하게 있는 비음이에요. 냐옹, 검은 고양이, 냐옹, 약간 냐옹 하는 그런 건데 이건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냐까 냐까, 냐까 냐까, 냐까 냐까. 무슨 뜻일까요? 이거 왠지 열린 결말로 하고 캐스트를 마치고 싶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네. 여러분들의 댓글에 냐까냐까가 무슨 뜻인지 아는 맞추시는 친구들한테 특정의 상품이 있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무도 댓글 안 달겠죠. 그냥 알려주세요, 선생님. 냐까냐까 뭘까? 냐까냐까. 힌트를 주자면 냐까냐까, 냐까냐까, 냐까냐까. 냐까냐까는 어린이들이 많이 보는 만화 영화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10월 31일쯤에 그 할로윈 데이 때 이 의성어를 많이 볼 수 있어요. 냐까냐까, 냐까냐까. 뭘까요? 냐까냐까는 약간 뭔가 괴물이나 드라큘라 같은 약간 그런 약간 애기들이 그 무서워하는 그런 약간 몬스터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출연할 때 냐까냐까 이렇게 말하는 의성어입니다. 한국어로는 전혀 뭔지 모르겠어요. 뭔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닌가요? 모르겠는데. 그래서 스페인어권에 막 드라큘라나 뭔가 그런 몬스터들이 막 아동들을 뭐 혹은 사람들을 이렇게 놀래키고 싶을 때 이렇게 다가올 때 소리 내는 거 있잖아. 막 스페인어권 몬스터들은 냐까냐까라고 발음합니다. 냐까냐까.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의성어죠. 근데 아이들 할 때는 이걸 냐까냐까라고 장난을 많이 치는 거를 많이 봤었던 기억이 나네요. 냐까냐까.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의성어 냐까냐까까지 소개를 드리면서 이번 알쓸 시작 캐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캐스트도 여러분들의 밥 친구가 충분히 되었기를 바라면서 다음 캐스트에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